예, 이번 동영상에서는 오픈 튜토리얼스에서 토픽의 순서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픈 튜토리얼스에 있는 대부분의 많은 컨텐츠들이 순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봐야 될 것과 나중에 봐야 될 것. 그래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순서에 따라서 보아갈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형식이 필요한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오픈 튜토리얼스는 기존의 블로그나 게시판과는 다른 정렬 방식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러한 컨테이너들이 제공하지 않는 형태의 정렬 방식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선 여기에 있는 요 토픽들 있죠? 여기 있는 이 토픽들 하나하나가 각자 순서가 있고 보통 사용자들은 이렇게 모듈에 들어오게 되면 위에 있는 토픽부터 보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오픈 튜토리얼스에 있는 컨텐츠는 여러분이 토픽 순서를 이용해 토픽 추가를 이용해서 토픽을 추가하게 되면 그것이 블로그나 게시판은 가장 위에 올라올 것인데 오픈 튜토리얼스는 가장 아래쪽에 컨텐츠가 추가가 되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토픽 순서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요 각각의 토픽들 간의 정렬 방법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제가 만약에 여기 보시면 토픽이라고 하는 것 밑에다가 요 토픽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토픽의 아래쪽에다가 동영상을 본문에 첨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넣고 싶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토픽 추가를 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뜨고 여기서 동영상 삽입이라고 입력하고요.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 저장된 토픽은 제일 위쪽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정렬의 이 방식이고요. 만약에 여기 있는 동영상 삽입이라고 하는 토픽을 여러분들이 요것을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위치시키고 싶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토픽 순서를 선택하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셔서 동영상 삽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끌어서 드래그를 하시면 자, 이렇게 화면이 나오죠? 그리고 마우스를 붙잡고 있었던 손가락을 떼시면 됩니다. 그러면 동영상 삽입이라고 하는 것이 토픽의 하위로 들어오게 된 것이고요. 만약에 이 동영상 삽입을 여러분이 위쪽으로 옮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위로 올리시면 됩니다. 이미지 삽입 밑에 놓고 싶다면 만약에 토픽의 자식이 아니라 그냥 토픽의 형제, 토픽과 같은 깊이를 가진 그 컨텐츠로 만들고 싶으시다면 얘를 이렇게 떼서 토픽 이전에 갖다 놓고 여기서 중요합니다. 지금 이 상태는 이 상태와는 구분이 되는 겁니다. 현재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으면 이것은 토픽과 모듈이라고 하는 저 두 개의 컨텐츠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모듈과 토픽이 같은 레벨이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것을 모듈의 하위, 모듈에 속해 있는 토픽으로 만들고 싶다면 이렇게 붙잡아서 드래그를 하는데 드래그를 할 때 이렇게 살짝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놓게 되면 자 이렇게 이 모듈이라고 하는 토픽에 동영상 삽입이라는 토픽이 하위 토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미지 삽입 방법의 형제로 만들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을 시켰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저장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동영상 삽입이라고 하는 이 토픽이 이 하위 토픽이 됐고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관리자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관리자에서 여기 보시면 토픽 목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토픽 목록을 선택하시면
토픽 순서 바꾸기라는 기능이 관리자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토픽 순서 바꾸기를 누르고 이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드래그 앤 드롭해서 적당한 위치에 배치시키시게 되면 이 관리자 바깥쪽에서 했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